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경운기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울산의 한 스포츠 의류 매장 앞, 웬 경운기 한 대가 문턱에 걸려 있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뒤로 빼내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경운기는 유리문을 밀고 오히려 매장 안으로 더 들어가 버리고 마는데요. 이 소동은 80대 남성이 몰던 경운기가 갑자기 인도를 가로지르면서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매장 내부를 파손하기 전에 작동을 멈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0대 사업가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데 가담한 6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폭력 조직 국제 PJ파 부두목과 가담해 강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폭력 조직의 부두목과 함께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인 50대 남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에 시신을 실은 차량을 버리면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 받을 돈이 있다고 해 도와줬을 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폭력 조직 부두목을 쫓고 있지만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두 달 만에 판돈이 5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모니터 여러 대가 벽면에 붙어 있는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 집안 곳곳에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발견됩니다. 이곳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들의 사무실인데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끌어모은 판돈만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회원 관리를 위해 비밀 대화방을 운영하고 16,000명가량의 개인정보를 구매해 사이트 홍보에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주범인 27살 남성을 구속한 뒤 중국에 사이트 운영 총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한평에서 1인 시위하던 남성을 폭행한 건설업체 직원이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1일 한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40대 건설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경찰은 해당 직원이 광주의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요. 가해 남성이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드러난 만큼 해당 건설업체와의 연관성 등에 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사실 뭐 저 영상이 이제 공개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 1인 시위하는 사람을 폭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건설업체 직원이었고 알고 봤더니 조직폭력배원이었군요. 그러니까 저 건설업체 그 폭력을 가한 사람이 소속돼 있는 건설업체가 집단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웠겠죠. 그 시끄러운 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분이 1인 시위를 하니까 건설업체 그 간부로 있는 저 빨간 바지 입은 사람이 가가지고 1인 시위하는 사람을 지금 구타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저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그 이 광주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배 그 계보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원으로 활동한 그 어떤 그 이 시점이라든지 어떠한 경위로 저 건설업체의 전무로 취업을 해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배경 등등을 경찰이 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나가던 경찰이 그냥 보고도 모른 척하고 가서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전남경찰청 입장이 나왔나요? 네, 최관호 전남경찰청장이요. 나도 이 동영상 보고 열받았다. 냉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간담회에서 실수하다, 일하려고 하는 경찰은 보호해 줄 수 있지만 이처럼 소극적으로 대했을 때는 보호해 주지 않겠다. 이번 징계위원회 때도 민간위원을 더 많이 늘려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영상 그대로 나오면서 사실 이제 논란이 컸던 사건이었는데 폭력을 행사한 사람 바로 건설업체 직원이지만 결국에는 광주의 조직폭력배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